안녕하세요. 인포커스 미디어 손은설입니다. 오늘은 젠지의 초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2024 LCK 썸머 스플릿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. 승리 소감 궁금한데요. 일단 디플러스 기아가 저희 팀한테만 유독 죽이러 온다고 해서 좀 무섭기도 했고, 그런데 실제로 좀 질 뻔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겨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네,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전 디플러스 기아 도발에 맞대응하신 게 화제가 됐습니다. 오늘 직접 상대를 보신 다음에 총평을 말씀해주신다면요? 사실 저번에 인터뷰에서 좀 맞대응을 하긴 했는데, 사실 속으로도 디플러스 기아는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이기긴 하지만 과정들이 다 힘들게 이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기는데 좀 힘들게 이긴다라는 느낌을 들었고, 그리고 상대도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기 후 세레머니에서 엠블럼을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? 예, 이 세레머니가 제일 무난하고 네. 팬분들이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뭐 젠지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니까 이런 세레머니를 그래서 좀 앞으로도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랬군요. 오늘 1세트에서 초비 선수가 자신 있어하는 요네를 픽하셨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전체 1킬도 따내지 못하면서 한 세트를 보냈는데요. 무실세트 기록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무실세트 그런 거 선수가 그런 거 딱히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, 저는 당연히 언제든 질 수 있는 거. 사실 요네를 꺼내게 되었을 때 사실 좀 요네를 이제 준비하면서 뭔가 좀 그렇게 좋은 픽 같지가 않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인게임에서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았어요.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별로였을까요? 좀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. 사실 이제 조합이랑 뭐 그런 게 좀 많이 타기는 하거든요. 사실 숙련도 네.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,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냥 하기엔 좀 좋은 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3세트 때는 밴픽 때 바이랑 리신을 모두 배냈습니다. 루시드 선수를 강하게 견제한 픽이었을까요? 일단 디플러스 기아 경기를 보면 좀 루시드 선수가 바이나 리신 같은 정글 챔피언들을 잡았을 때 먼저 이니시를 거는 플레이를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 있는 픽을 굳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역시 엄청난 CS 수급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. 요즘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35분에 430을 찍었어요. 이 라인을 놓치지 않고 먹으면서 최적의 동선으로 다른 정글 라인까지 이렇게 먹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귀환 후에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할지 약간 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분들께 꿀팁을 전달해 주신다면요. 사실 솔랭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아무래도 대회고 팀게임이다 보니까 좀 집 타이밍을 잡으면서, 사실 8초라는 시간 동안 멍 때리진 않아요. 그냥 그동안 집을 갔다가 어디로 뻗으면서 어떻게 뻗을지 다 계산을 하고 뻗으니까. 그리고 뭐 저희 바텀에서 세나라는 걸 했을 때 네. 좀 아지레가 몰아먹는 그런 특수성도 고려해서 이번 판은 좀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어떤 초비 선수 하면 못하는 챔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. 최근 솔랭에서 제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. 초비 선수가 생각하기에 미드 제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? 아직 연구하는 단계라서 뭐 어떻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좀 계속 해보면서 다른 챔피언들도 해보고 있는데, 새로운 카드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시도 중이고, 충분히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탑 제리도 나오기도 했고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언젠간 볼 수 있다라고 잠재적으로 답해 주신 거죠? 그렇지 않을까? 네, 좋습니다. 또 팬분들께서 요즘 초비 선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.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시죠. 아니요, 걱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. 아니, 실제로 몸이 안 좋은데 걱정을 해주셔야 돼요. 걱정하지 네. 말라고 하기에는. 예. 아무튼 그래도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최근에 이것저것 따로 개인 시간 내서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고 있기도 하니까 네. 걱정은 하되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된 젠지인데요. 젠지의 다음 상대는 OK브리온입니다. 포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이제 디블러스 기아의 팀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게임을 진행했는데, 다음 경기는 OK브리온이니까 브리온만의 팀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걸 좀 잘 주의해서 준비해가지고 다음 경기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롤파크에서 함성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. 느끼셨나요?
느꼈습니다. 네,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일단 팬분들이 이렇게 큰 함성 소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좀 이제 함성 소리가 서로 커지니까 더 이기고 싶더라고요. 뭔가 우리가 이겨서 우리 팬분들만의 함성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전지가 힘을 낼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도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젠제 초비 선수 만나봤습니다.